그런데 소는 소가 먹으려고 그러면 여기서 으르륵 짖잖아. 그치? 소는 여우를 못 먹게 하는 게 dog in the manger죠. 그래서 답은 B번이죠. 다시 말하면 심술쟁이라는 뜻이에요. 심술쟁이. 10번은 뭐야? 탁상공론하는 비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 타상공론한다라는 얘기는 뭐야? 이론만 있지 실제 경험이 없는 그런 비평이죠. 다시 말하면은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 입만 살아있는 거야. 말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탁상공론 그만하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런 얘기 종종 듣죠? 다음에 이건 뭐야? 델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죠. 그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어? 말빨 이긴 사람이 먼저지. 그치? 닭이 먼저야? 응? 닭이 먼저 됩니다. 자, 25번 마지막 문제. 자, 봐봐. At times 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이건 오래간만에 정리할까? At intervals. From time to time. 또, once in a while. 나오는데 on and off, off and on. 갑자기 하려니까 또 생각이 안 나네. Sometimes, as 이 단어가 중요하죠. As often, as not. 보통 문미에 쓰입니다. 뭐 오픈 된다. 때때로 종종이란 뜻이죠. 때때로 종종. 자, 때때로 우리는 하파티들리. 하파티들리가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온적으로 또는 마지못해 이런 뜻입니다. 됐죠? 미온적으로 마지못해 우리는 make effort to remember pack. 자, stand out. 눈에 띄는, 두드러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두드러진 사실들을 잘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치? 미온적으로 기억하려고 한다는 얘기니까, 마지못해 기억하려고 한다는 얘기잖아. 스탠드아웃이 저자, 말하는 사람, 화자가 강조하는 바인데 그런 사실들을 별로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때로는 화자의 중요 사항들을 완전히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치? 내가 수업을 하면서 그치? 내가 강조하는 거 스탠드아웃이에요. 그치? 그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미온적으로 핫하티들이 마지못해서 그냥 어우씨 저거 해야 돼 그러면서 기억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저만 하고자 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치? 자, 다시 한 번이요. 지금 두드러진 사실들을 잘
기억하지 않아. 이 얘기예요. 미온적으로 기억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문맥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니면 거꾸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스탠드아웃이 저자가 강조하는 바인데 그런 사실들을 별로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때로는 화자의 중요한 사항을 완전히 놓쳐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completely 완전히 놓쳐버립니다. 화자의 메인 포인트를 완전히 놓쳐버려요. 그지? 이러한 습관은 또한 뭐로써 언급되어져 왔어? Majoring in minor. 자 보세요. Major in, specialize in 뭐야? 무엇을 전공으로 하다. 무엇을 전공으로 하다. 전문으로 하다. 그치? 뭔가를 전공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마이너가 붙어 있네. 그러니까 사소한 것을 전공으로 하는. 다시 말하면 사소한 것들에만 신경 쓰는. 이 얘기가 뭐야? 사소한 것에만 집중하니까 중요한 메인 포인트를 놓쳐버리겠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거를 뭐라 그래? 메이저링이 마이너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럼 긴 문장은 단 문장을 키핑해줘야겠지. 그러니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야? 마이너라는 얘기예요. 사소한 것들. 그대로 피로 가면 되겠죠. 그런데 뭐가 있어? unless가 있죠.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is가 있는 거지. 만약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화자의 메시지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듣지 않는다면 됐죠? 메시지 본질을 이해할 의도를 가지지 않는다면, 즉 메시지 본질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메시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치? 반대말이 들어가야겠죠. unless, is가 있으니까. 자, 우리는 fall into the habit of picking and choosing blank to process and remember. 처리하고 기억하기 위한 블랭크를 잡아서 선택하는 습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블랭크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본질이 아닌 말이 와야겠죠. 즉 마이너가 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런 말이 몇 번? 자, B번은 핵심이라는 뜻이야. 핵심. 답이 아니죠? 반대되는 말이죠. 다음에 스카이로트는 뭐야? 뼈대죠? 뼈대. 넌 네가 하는 말에 뼈대가 없어. 즉 골자죠. 네가 하는 말에 골자가 없어. 즉 핵심이죠. C번도 핵심이죠. 메로가 뭐야? 골수잖아. 그치? 골수. 골수가 뭐야? 중요한 거잖아. 핵심이죠. 메타포로. 다 핵심이네. 답은 A번이죠. A번은 소량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조각, 즉 마이너가 되겠죠. 이 A번은 뭐 이제 이런 뜻입니다. 특히 이제 맛있는 음식 따위의 한 조각이야. 또는 뉴스 따위의 한 토막이거든. 즉 메이저가 아닌 거죠. 그래서 TV 타면은 프린지의 뜻입니다. 프린지. 그치, 가장자리 개념이야. 페리페리의 뜻입니다. 요런 개념이라는 얘기야. 뭐가? TV시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고 마이너의 개념을 가진 이 TV시, 이제 프린지, 페리페리의 뜻. 즉, 페리페리가 프린지는 뭐야? 메이저가 아닌 거다라는 얘기죠.